화이트나드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당원 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심에 있어 우위를 보이던 윤석열 캠프에서는 승계를 잡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결합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윤석열 캠프 합류하고 처음 모시는 건데요. 예, 그렇네요. 예. 예. 좀 늦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캠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지 않습니까? 정치인 개인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예. 뭐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느냐를 잣대로 삼았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예. 그리고 정치 혁신, 예. 이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예. 해낼 수 있는 후보로 윤석열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권 교체 이유는 설명 안 하셔도 잘 알 것 같고, 정치 혁신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정치 혁신은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죠? 예, 정치 혁신은 시기에 따라서 그 예.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지금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가 이제 공정과 상식. 문재인 정권 내내 지금 논란이 되었던 게 공정과 상식 문제인데, 특히 조국 사태 거치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 후보가 검증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포용과 통합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편가르기 정치, 양극단의 정치가 성행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포용력이나 또 뭐 국민 통합을 떠나서 뭐 당내 통합 맞아도 쉽지 않은 후보다 이런 판단을. 예예. 자, 정권 교체를 가장 확실할 수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그 사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각각 대결 시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본선 경쟁력은 홍준표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홈캠프에서 주장할 텐데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죠.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보면은 시기에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또 다시 반등을 했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뭐 그때 이슈에 따라서 좀 기복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볼 때 뭐 윤석열 후보가 홍 후보에 결코 뭐 뒤지지 않아 왔다,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역대급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전문가, 정당인들이 지금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결국은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느냐 이런 분석을 각자 내놓고 있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 지금 한 30만이 넘었더라고요. 투표 예. 당원 투표자가 31만 되던데 여기서 한 10% 늘어가면 한 35만에 40만 합이 됩니다. 예. 네, 이 중에 이제 홍 후보가 강한 2030이 한 10만 내외예요. 그래서 한 35만 40만까지 가면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투표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쭉 동향들 파악해 보면 뭐 거의 윤 후보가 당원에서는 최소한 10% 중반대 이상 격차를 벌릴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저희가 이현주 전 의원과도 인터뷰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은 2030뿐만 아니고 40까지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그게 이제 다 합해서 한 35%가 안 됩니다. 분석해보면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세대별로 뭐 2030은 열세인 거는 지금 뭐 사실인 것 같고, 40대는 당원에서 그렇게 열세가 아닙니다. 때문에, 예. 그, 아무튼, 당원 투표의 격차를 여론조사로 메꿀 수 없는 범위로 그런 차이가 나서 거의 뭐 저희는 뭐 대세가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심은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예, 예. 예.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조금 뒤지기는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아니 오늘 뭐 여론조사 같으면 거의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론조사 내일 모레 이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오차 범위 바깥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예. 거는 뭐 이기는 다자 대결에서 이기는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뭐 큰 격차는 나지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홍준표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당협위원장을 협박했다. 그리고 당을 사칭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녹취까지 공개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비방을 많이 해왔고 저도 토론 때 봤지 않습니까? 예. 윤 후보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계속 연결시켜서 그래서 윤 후보가 사실 좀 포용력 있게 점잖게 대응을 했는데 예. 뭐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이렇게 비방을 계속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예. 좀 들고요. 그 이제 뭐 공천권으로 협박했다 이런 건 다 고발을 할 겁니다. 예예. 그래서 서버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면 다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 공천권을 빌미로 당협위원장 협박했다. 이것은 뭐 애초 글이 지금 내려간 상태고. 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당을 사칭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건 녹취가 공개돼서요. 이것도 윤석열 후보랑 관련 없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캠프에서 그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그럼 누군가 그래도 뭐 지시를 했으니까 자원봉사자가 뭐 해서 했을 그런 경우는 예, 예. 이제 영 의심스러우면 수사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캠프에서 우리 캠프가 왜 그런 지시를 하겠습니까? 당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예. 굳이 뭐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 여론 조성하는데 캠프 차원에서는 없었다 그럼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자, 소위 말하는 개사가 사진 논란 때문에 광주를 방문해서 직접 사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최근에는 경선 끝나고 방문하겠다 이렇게 후보가 얘기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경선 전에 가는 거는 뭐 면피용 쇼다. 이런 좀 비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보다는 예. 조금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광주에 한 번만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 갈 거고 그래서 좀 가장 진정성이 크게 전달될 수 있는 시점은 아무래도 경선 후가 아니겠는가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빨리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셨죠? 저는 계란 세례 맞더라도 가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시기는 가급적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 경선 끝난 직후에 좀 빨리 잡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천 총장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식용 개발은 또 논란이 됐는데 이게 뭐 지금 경선 상황에서는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선 가면 민주당 쪽에서 이걸 가지고 또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안 그래도 이 문제로 윤 후보랑 오늘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예. 좀 만나서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예. 취지는 따로 키우는 식용 개는 다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다 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개식용을 반대하고 반려인이고 반려견 키우는 예.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따로 키우는 식용개가 존재하는데 이런 식용개들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취지고 단 이걸 입법을 통해서 금지를 시킬지 아니면 의식 발전, 그러니까 문화 이쪽 문화의 영역이잖아요. 예, 예, 예. 우리 이제 식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보다는 시민운동이나 이런 의식 발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좋다. 이게 우리 사회도 양 갈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그런 그러면 또다시 취지가 왜곡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발언 취지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발언도 정확히 보면. 따로 키우는 식용개가 있다.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그 뒤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예. 미완의 문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인이 개식용에 반대하고 다 없어져야 된다는 취지다. 따로 키우는 식용개도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 취지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후보 만나서 이거를 물어봤고 후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이 이제 만일 승리하게 되면 단일 국민의힘 후보가 정식으로 되는데 변수라 그럴까요?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결국 단일화를 목표로 가야 되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예. 하는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걸그 자체 생리가 한번 뛰어들게 되면 단일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물론 현재 정권 교체에 국민적 열망이 드높지만, 그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 경쟁력을 키워서 대선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자 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은 민주당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의원님 말씀은 독자로 이긴다 생각을 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단일화도 생각은 일단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우리가 단일화를 포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단일화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 2위 후보 간에 뭐 네거티브도 있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빨리 뽑혔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적 아젠다,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책적 아젠다를 미리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나름의 정책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경선 기간 동안에도 정책 많이 제시가 됐고 그런 부분 좀 가다듬고 당과 협의해서 정책 이야기들을 해나갈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상상 이상으로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또이 예. 부분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예. 부동산 부정부패가 심해서 또 국민들의 이 정확한 수사 그리고 특검 이런 요구가 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문제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